자, 이렇게 척아이롤 스테이크 컷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소고기입니다. 친구가 자기 집에 놀러 오라고 해서 집에 있는 고기 꺼내들고 가서 요리해달라고 하겠습니다. 도착을 했습니다. 주차를 하고. 이리 오너라. 뭔데 또 이걸 찍고 있나? 내 집안이 잘 하는 거 보이나? 내가 오니까 황급하게 하고 있다, 애가. 딱돼 있어야 잘하는 거지. 손님한테 준비 앞에서부터 하는 거지, 이제. 딱 입구부터. 준비가 덜 됐네, 미흡. 딱 치고 들었어요. 얘한테 네 실력을 한번 뽐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귀중한 식재료를 하나 구해왔다. 뭐? 가방을 열어봐라. 나를 이제 오늘 즐겁게 해야 된다. 오호호! 기우라, 이거 뭐야? 고기. 네가 네 능력껏 이걸로 내 입을 즐겁게 해주면 된다, 이제. 미션이다. 자, 다시. 이걸로 굽든 삶든 육회를 치주든 비살균이면 생을 먹으면 안 된다, 내가. 이 집안일을 잘 한다 해놓고는 지금 설거지가 하나도 안돼 있네. 바로 세척기에 들어가는 거지. 일을 미뤘다가 한 번에 하는 스타일이네, 니는. 덩어리인가? 덩어리 아닌. 어떻게 하라고, 이거? 아, 니가 고기를 사왔으면 이거 어떻게 먹을 건데? 애초에 이런 스테이크를 안 사오지, 귀찮게. 갖다 말해라, 그러면! 맛있게 해주세요라고 가서 말하고 온다, 빨리. 내말 듣고 있나? 아빠한테 맛있게 해주세요. 아빠나 딸이나 사람이 왔는데, 투명인간 취급이나 하고, 집에서 팬티만 입고 사람만 준비한 놈, 지 엄마 얼마나 맛있게 만드는지 한번 두고 보겠다. 대과할 가치가 없구나, 이 유튜버에서 보던 거를 한번 해보지. 가정적인 탄의 요리 실력 한번 보자. 가정적이라 하면 자고로. 걔는 우라이만 할줄 알지. 딱 보니까 특별한 요리가 탄생하진 않네. 그냥 구워주겠다 이 말이네. 구상하고 있는 걸좀 말해주면 안 되나? 유튜버에서 보던 이 밖에 노릇노릇하게 다 있고 안에는 약간 이렇게 붉은기 약간 있는. 이건 아닐까, 얘가? 아, 이씨. 결정적으로 일단 맛있는 냄새가 안 나요. 고기는 원래 냄새가 안 난다. 뭐가 냄새가 안 나, 이 사람아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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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지 말고 얘기를 해. 왜 울어, 왜? 누구 입에 무슨 구실 뭐라고 있는지. 오, 무시 이런 건 먹어도 되겠네. 실패다. 그래. 이번에는 인정한다. 일단 고기는 먹으면 무조건 맛있다. 어쩔 수 없네. 아, 이 와사비랑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. 그냥 구워졌습니다. 먹다 남은 와사비와 이제서야 소금을 뿌리는. 일단 와사비 없이 그냥. 역시 고기는 맛이 나지 않나. 먹어봐라, 맛있다. 고기는 구우면 어쩔 수 없이 맛있다니까. 역시. 스스로 만족하나? 10점 만점에 몇 점을 주겠는데, 이 음식은? 솔직히 엄청 불안했거든. 진짜 맛없을까봐. 어쩔 수 없어. 소고기를 굽는다. 소금을 섞는다. 평균이 상당히 없나. 그래서 몇 점인데, 이건? 그래서 한 8점 되지. 지가 했다고 후하다. 그러니까 고기는 뭐 맛있게 요리하고 안 하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일단 꼬나면 일단 맛있네.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네. 이거 뭔지 알아? 뭔데 이거? 계란 후라이. 맛이 없을 수가 없거든. 후라이를 이쁘게 만들든 저렇게 만들든. 고기 다 먹어가는데 계란이 나왔네. 오늘 컨셉이 뭘까? 아무렇게 해도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요리. 타이니탄 김
BTS 거. 김치 맛. BTS 거라고. 한정판이야, 이거. 한정판. 이거는 치즈. 아, 진짜가. 진짜 김에서 김치 맛이 난다고? 완전 김치 맛 세게 나는 건 아닌데 김치 맛이 나긴 나네 진짜. 김치 향이 나네. 밥이랑 같이 먹으면 어떨까? 거의 뭐 김치 맛은 안 난다고 해야지. 자, 이 치즈 맛. 밥이랑 같이 먹으면 뭐 김치 맛이 하나도 안 나고 치즈 맛. 치즈 향 나죠? 김만 먹으면 냄새가 나는데 이렇게 먹으면. 자. 야, 치즈 맛은 밥이랑 먹어도 맛이 난다라고 보다는 냄새가 난다 정도가 맞겠다. 근데 그냥 조미김이 낫다.